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기 위해 천안 빛된 교회가 성탄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 교인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선보인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뮤지컬 러브스토리의 공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교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크리스천 다음 세대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CTS 뉴스가 올 한 해 한 주 동안 올 한 해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8위와 7위를 살펴보겠습니다.